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아, 네, 저는 삼양사 식자재 마케팅팀의 윤병각이라고 합니다. 네, 지금 2021년 서브큐 파스타 라이브 쇼가 한창 진행 중인데 네. 혹시 서브큐가 어떤 브랜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그 서브큐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처음 들어보신 브랜드일 것 같은데요. 삼양사의 식자재 유통 전문 브랜드입니다. 그 삼양사는 그 1924년도에 창립했어요. 되게 오래됐죠. 네. 좀 있으면 이제 100년 기업인데 그 삼양사는 그 많이들 그 라면 회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 라면을 만드는 곳은 아니고요. 그 회사는 그 설탕, 밀가루, 가공유지, 뭐 냉동생지, 뭐 이런 전분당 이런 그 식품의 소재들을 그런 만드는 회사예요. 그래서 올해 이제 97주년이 됐고 아 이제 3년 있으면 100년 되는 그런 전통 있는 회사입니다. 그 서브큐는 그 서브하는 말과 큐가 이제 합쳐져 있는 말인데요. 서브가 이제 제공하다. 큐가 그 좋은 품질. 그래서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브랜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이게 대부분 그 B2B 소비자들 위주로 공급되는 브랜드라서 우리 B2C 소비자들은 많이들 모르시는데 앞으로 많이 좀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서브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그 참가자분들께서 네네. 무띠 토마토를 가지고 파스타를 네네. 만들고 계신데 네네. 이 무띠 토마토라는 제품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겠어요? 아, 예. 무띠라는 브랜드도 서브큐만큼 아, 많이들 아직은 생소한 네. 브랜드잖아요, 한국에. 근데 그, 여러분들 그 파스타를 많이들 드실 텐데 그 무띠 브랜드는 그 파스타 면이 있고 소스가 있다 그러면은 파스타 소스를 만드는 그 글로벌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무띠는 그 120년 정도 그 역사를 가진 그런 전통 있는 회사고요. 특히 이제 우리 서브큐에서 유통을 이제 10년 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토마토 알갱이가 이제 그대로 살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주요 업소에서 많이들 쓰시는데 고품질의 그 좋은 제품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